자, 그러면은 안일부터 받으시오. 어찌 떨어보나든지, 어찌 떨어보나든지, 돈이 1만 9만, 아니, 쌀이 1만 9만 석유, 돈이 1만 9만여이라. 쌀이 1만 9만 석유, 돈이 1만 9만여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봅시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겉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봅시다. 겉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봅시다. 흥보아, 돈 한 켤을 들고 노는디. 흥보아, 돈 한 켤을 들고 노는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넘고 얼씨구나 절씨구. 넘고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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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박자밖에 아니에요. 돈 봐라. 세 번째 박에서 탁 박아 착 튀어나와야 돼요. 돈 봐라 돈 봐라. 시작. 돈 봐라 돈 봐라. 너무 잘들 하신다. 그렇게 착 착 치고 나와야 돼요. 엇박을 엇박이니까 돈 이렇게 됐잖아. 엇박이잖아요. 합에서 안 나오고 그 단발 싸우니까.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따라서 하시지? 잘 하시는데? 둥굴 둥굴 생긴 돈 둥굴 둥굴 생긴 돈
굴리면 안 돼요. 그 목이 아니야. 생살기 원을 가진 돈. 생살기 원을 가진 돈. 북이 공명이 붙은 돈. 북이 공명이 붙은 돈. 오.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여기 으스대면서 해야 돼요. 돈 자랑해야 돼요. 그동안 너무 없이 살았어. 그랬는데 돈 무지하게 나왔거든.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나 평생 쓰고도 남을 너무나 많은 돈이 나왔어. 이제 가난해질 다시 가난해질 그런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뻑이란 말이에요.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구 권수대 박쥐처럼. 맹상구 권수대 박쥐처럼. 동굴 동굴 생긴 돈. 동굴 동굴 생긴 돈. 잘난 사람
냉장고 내 술래 바퀴처럼
운전 우리 운명이 웃던 건
난 사랑도 잘 안 돈
곱창들이요? 오미야, 아주 깜짝이야. 언제 이렇게 눈이 번쩍 뜨게 자는데?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좌청룡. 어찌 떨어본 왔던지 쌀이 1만 9만 석유, 돈이 1만 9만 냥이라. 자, 어찌 떨어본 왔던지 쌀이 1만 9만 석유, 돈이 1만 9만 냥이라.
심파도로 해도 안 되고 연극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도 안 돼. 아니지 좀 해. 그리고 오름지기 그 전라도 사람들 부암떨 듣기 그렇게 해주는데 막 과장했고 하얗게 이제 어디 이거 그렇지 아따 그지 그냥 막 어디서 방을 무엇이 어쨌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야 진짜 굉장히 어디 이렇게 지금 전해줘야 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도 사투리 하나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전라도 말로는 이거야. 굉장하네, 굉장하네, 이거요. 어? 그거들, 부자들 아니면 뭐이 흥분해진 말이요. 아, 뭔? 아, 글쎄. 어? 어? 뭐요? 제비다리? 이? 부러진 거. 그것을 갖다가 말이야, 이렇게 살살 있어줄게요. 아, 가가. 아, 지금 박씨 한 겹으로 왔다네. 아, 그것을 갖다가 말이요. 심었대야. 아, 심었더니, 아, 그것이 그냥. 박이 열렸다, 뭐여. 아, 그래서 그냥, 아, 그지, 오지, 가난이여, 이 그게. 그냥, 그 팔을 보름은 당하고, 이제, 죽지 못해. 어쩌고서 애들 먹여 살리한테. 그게로, 그냥, 그 배, 그 놈이 박 갈라갖고, 박 속이나 끓여 먹으려고 안 끓였던가 보대, 응? 그리고, 이제, 바가지는 팔아갖고, 돈 서푼이나 뭐 있어야 뭘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아, 그런데 말이여. 박을 이렇게 탁, 이제, 흥보 만들려고 흥보 정말 그 하고 싶어 하는가 박힐 박탈 힘도 없었거지. 근데 그냥 치마도 졸라 매고 그냥 시계 살기로 탔다 이거 딱 근데 그냥 지렁지렁 바닥에 발에 딱 벌어지더니 막 거기서 그냥 우와 그냥 쌀이 그냥 막 일만 그만하게 나오고 돈이 일만 그만하게 나왔다는 거 아니오 내가 그런 말이니까 그 분위기 완전히 촛불끼리 들어야 돼. 이야기했어. 그리워. 이 말을 지금 그렇게 그런 정도로 막 그런 흥분과 그런 막 감정 실어서 그런 재미와 흥분 병간거 싫어 해도 재밌겠지. 병간거 싫어 괜찮아요. 병간거는 해볼까요? 해보세요. 너무 싫어. 이게 경상도 사투리. 예. 이게 경상도거든. 예. 예. 우째 뜯어 구워 구웠든지 간에 돈을 쓰려고 고맙을 텐데 돈이 또 이만 고맙겠네. 우지도 않고 성공해 구라 뭐라 좋아하고 박대기 마누라 장과들이 어머니 말이지 아무것도 배가 산천이 같이 뭐 오르네. 우리들이 주민 한 바퀴 빼고 돌아와. 쓰고 쓰고 쳐요. 쓰니까 기분이야. 재밌어요. 마침 멈춰요. 강진아 씨, 그쵸? 쓰고 쳐요. 사투리 소리. 근데 여기서는 흥부만으로는 조금 더 겸손이야. 근데 경상도 사람처럼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표현하지 못해. 그러니까 부끄럽고 여러워서 내가 무지랭이 가난한 집 옆에 내가 무슨 춤을 출 줄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 그 어디 춤을 추박한디? 내가 춤을 알지요. 여러워서. 그러니까 그 부를 때 춤이라고 한번 추어봅시다. 뭐 부를 때 춤은 춤이 아니야? 뭐 춤을 꼭 배워서 갖춰야만 춤인가? 뭐 그 부를 때 춤은 뭐 어때? 이거거든요. 이 둘은 경상도 사람들은 솔직하지만 이 전라도 사람들은 한풀 먹으면 그 부를 때 춤이라고 한번 추어봅시다. 살짝 주눅이 들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추는 것도 뭐 있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먹으면 뭐가 감정이 병원이니까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뭐 춤을 춰봤어? 그럼 뭐 기뻐서 춤출 일이 뭐 있어? 그 가난한 집이 있어. 그랬지. 그리고 또 언제 이 가락 저기했고 춤 배웠어? 못 배워. 그러니까 춤을 춰본 일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그 부를 때 춤이라도 한 번 줘봅시다. 응? 뭐 부를 때 춤 마구잡이 춤추면 뭐 어때? 왜 이렇게 좋은데 춤 못 추겠어? 이 말이거든요. 그게 막 여기에 그 살가운 그 둘, 그 가난을, 이게 조강지처에 대한
그런 게 있죠. 그 가난을 막 공유하는 그림. 그러면 자 이제 한 번만 더 해보고 이 그 감정을 실어서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고 끝을 칩시다. 그리고 자 그러니까 그 감정을 실어서 어찌들어 보았더니 시작. 어찌들어 보았더니 쌀이 이만 구만 소리요 오이 이만 구만이 아니라 어찌시만 이제 우리에게 나나 공부가